윤석열 검찰총장은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. 라고 이동관 특보가 이야기했습니다. 이런 말 듣고도 그렇게 임명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나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까지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까? 이동관 특보 요 말을 그대로 바꿔보니까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또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또 이동관 특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 것 같아서 이리끼리 유유상종 아닌가. 대한민국 기자들의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는 방통위원장 임명,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철회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.